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멋진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자, 바로 보이시나요? 짜잔. 바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희귀한 하늘소인데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장수하늘소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친구는 장수하늘소가 아니라 바로 돌참나무 하늘소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우리 만천곤충박물관 우리 관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등에 이렇게 발색이 노란 발색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도 참나무 하늘소인데 하얀색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노란색 발색을 가지고 있죠. 보통 동남아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딱 바토세라라는 학명을 가진 친구가 이 친구 딱 한 마리 있습니다. 야, 턱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종이라고 하기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겼어요. 이런 친구들 저도 굉장히 보기 힘든데 제가 요번에 이제 참나무 하늘소를 채집을 하러 갈 건데 보통 이 친구들은 겨울에 동면을 참나무 안에서 합니다. 뭐 돌참나무도 좋아하고 버드나무, 뭐 자작나무, 뭐 참나무, 뽕나무 다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힘든 종이기도 하고 장수하늘소가 1순위로 보기 힘들고 천연기념물이고 그 다음 2순위로는 이제 영양사슴하늘소라고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 신종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장수하늘소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희귀한 게 바로 이 참나무하늘소인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채집을 하시면은 뭐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이제 봄에 지방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은 그때 풀어줄 거예요. 이 친구는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하늘소는 더듬이 길이가 짧고 긴 걸로 이제 암컷과 구분하는데 이 친구는 암컷인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참나무하늘소는 4에서 5.5cm, 최대 6c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몸 길이만 봤을 때 그렇게 커지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귀한 친구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잘 보면은 등에 가시도 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충일 수도 있는데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 목심에 들어가서 목심을 갈가먹고 살아있는 나무에만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성충이 돼서 뚫고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참나무에 이제 수액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그 수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어쨌든 말벌, 뭐 개미, 사슴벌레 등등 그런 곤충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어제 참나무 하늘소가 만약에 없어지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수액 구멍에서만 이제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겠지만 이 참나무 하늘소가 있어야 다른 생태계도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호종은 아니지만 참나무 하늘소에 대한 약간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 사진에 보이는 뭐 하늘소를 보고 장수하늘소라고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장수하늘소는 진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굉장히 레어틱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늘소가 소리를 내긴 하는데 얘는 더 징징이라서 조금 더 정이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 친구 얼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더 신기한 갑충들 몇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하늘소가 만들어 놓은 이제 수액을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성충 기간에만 수액을 먹고요. 유충 기간에는 썩은 나무를 갉아먹거나 땅속의 폐목을 먹습니다. 예, 부엽토도 먹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장수풍뎅이고 얘는 이제 넓적사슴벌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톱사슴벌레가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 처음 기를 때 톱사슴벌레를 길렀고요. 제가 이거를 수십 마리를 번식을 시켜서 많이 분양도 하고 무료나눔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랑 동시에 주문했는데 제게 한 5mm인가 작게 와서 중대형이 와서 그 친구는 62mm인가 60mm인가 와서 대형급이 와서 약간 배 아팠던 적도 있어요. 추억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왕사슴벌레입니다. 이제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충남권이나 뭐 강원도 지역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다른 애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뭐 톱사슴벌레 이런 친구들과 비교해서 개체수가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조금 특정 부위에서만 살기도 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가 자연에서 살 때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친구예요. 네치의 끝을 이제 연결하면 왕자가 그려진다 해서 왕사슴벌레고요. 사이즈가 커서 왕사슴벌레는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전투를 굉장히 잘한다 해서 많이 기르는 친구인데 최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8점 후반까지 성장을 했는데 교잡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 저도
사실 좀 약간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즐기고 잘 기른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육을 할 때 방생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교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우리 넘버원 장수풍뎅이 굉장히 좋아요. 손에 올리면 좀 똥 오줌 싸고 막 하서 그런 게 조금 싫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가축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예, 장수풍뎅이가 장수에서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그 장군들에서도 이제 제일 우두머리인 장수 있죠. 장수가 쓴 투구를 보면은 보통 네, 이런 식으로 깃이 세워져 있는데 그 깃을 이렇게 보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고 힘이 세고 용맹하다 해서 장풍뎅이라는 게 겸사겸사 붙여진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들을 오늘 제가 굉장히 프리하게 한번 찍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톱사슴벌레 아 너무 이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풋방기 남방기 막 옛날에 막 얘기가 많았어요. 뭐 그냥 골고루 잡히더라고요. 그런 거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멋진 사슴벌레 장풍뎅이 그 다음에 하늘쏘 있는데 여기서 쪼 대박인 게 하나 더 바로 이 안에 있는데요. 제가 동면을 시키려고 제가 휴지랑 이제 코코피트 톱밥 해가지고 추운 곳에 뒀었어요. 제가 오래오래 기르려고 하는 친구인데 바로 보호종 2급인 어디 갔노?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바로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오 야야야야 우와 아! 아 역시나 이게 앞발로 이제 앞발 가시가 있어가지고 물렸는데 아프진 않아요. 자,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제주도에서만 사는 왜 두점박이냐면은 여기 하나 반대쪽이 대칭적으로 하나 더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점박이라고 하고요. 얘 생태 같은 경우에는 넓적이나 톱사랑 비슷한데 약간 톱사슴벌레 쪽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쁜 가축류들이랑 하늘쏘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역시나 우리 여러분들 사육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두점박이는 보호종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소지하고 제가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온 개체예요. 현재 두 마리 소유하고 있고요. 암컷, 수컷 이렇게 암컷은 소유할 수 없어서 번식은 못하지만 나중에 꼭 기회 되면 신고를 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날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좀 이렇게 특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슴벌레를 하나하나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 습성 이렇게 파악하시고 하시는 것도 공부도 되고 우리 회사원분들 약간 취미생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